네, 간밤 뉴욕 증시는 오늘로 예정된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1.12%, S&P 지수는 1.5%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2.28%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 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2분기에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3분기, 4분기, 하반기부터는 그 완제 CMO 제품의 매출 증대와 최근에 환율 효과로 인해서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CDMO 업체들의 그 투자가 공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그 수주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하면서 4공장의 수주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다는 점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공장의 풀가동되는 내후년 같은 경우 동사의 그 이익 성장 역시 굉장히 큰 폭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꾸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 로직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증시는 2300선을 바로 회복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 섹터가 에너지와 성장 섹터 그리고 거의 유틸리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러 가지 변동성은 있었지만 이제는 바닥을 잡아가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는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 최근에 어떤 그 현금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주식 비중을 늘리시는 전략을 이용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7월달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이후에는 조금은 시장 자체가 금융 자산 시장 자체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그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동안 조정을 깊었던 성장주 그리고 최근에 시장과는 다르게 신고가도 갱신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시장 대응하신 것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